열매, 나무 못 먹는 게 없다고요. 그래? 대단한데? 마지막으로 기어다닐 때 필요한 발근육. 발근육? 네, 이 발근육을 앞으로 밀면서 기어가는 건데요. 그래서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. 그래, 너희 느려도 너무 느려. 그래서 저흰 비 오는 날 참 좋아해요. 왜? 비가 오면 나뭇잎도 땅도 모두 축축해지잖아요. 그럼 물에 미끄러지면서 쉽게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. 오만나, 진짜 그렇네. 그래서 비가 오면 정말 신나요. 숨어있던 달팽이들도 많이들 밖으로 나온답니다. 아,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달팽이를 많이 볼 수 있는 거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엄마 달팽이 살려. 엄마 달팽이? 무슨 일이에요? 알이 나오려고 해요. 우와, 알이다! 근데 알이 어디서 나온 거지?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. 뭐? 알은 배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? 우리 달팽이는 알 낳는 것이 여기 목에 있거든요. 오만나, 오만나, 특이하네. 우와, 이게 제 알이에요. 이제 새끼 달팽이들이 태어날 거예요. 오! 나온다, 나와! 근데 달팽이 맞아? 몸도 투명하고 껍데기도 없는데? 아유, 맞아요, 맞아. 처음에만 그렇지 점점 커가면서 몸 색깔도 짙어지고 껍데기도 생겨요. 더듬이 좀 보세요. 딱 달팽이지. 오만나, 그건 그렇네. 이제 점점 더 크면 자처럼 몸도 길어지고 껍데기도 더 커진답니다. 아, 그렇구나. 새끼 달팽이야, 어서 자라렴. 달팽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. 달팽이, 달팽이, 느릿 느릿 달팽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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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달팽이. 크고 작은 더듬이가 있지요. 몸을 보아는 껍데기도 있지요. 입도 있어요, 발근육도 있지요. 달팽이, 달팽이, 느릿 느릿 달팽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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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달팽이. 전 달팽이가 몸이 작아서 몸만 있는 줄 알았는데, 아, 있을 건 다 있네요. 맞아. 달팽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돼서 정말 좋았어요. 그래, 그래. 그럼 이번엔 장수풍뎅이를 만나러 가볼까? 네, 좋아요. 아, 정말 기대돼요. 빨리 만나러 갈래요. 네, 잠깐, 잠깐, 잠깐 해봐봐. 그 전에 알아둘 게 있어. 네? 뭔데요? 장수풍뎅이랑 이름과 생김새가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헷갈리거든. 그래서 누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근데 장수풍뎅이랑 닮은 동물 친구들이 누군데요? 바로 장수 하늘수와 사슴벌레야. 어떻게 다른지 함께 만나볼까? 장수풍뎅이와 장수 하늘수야. 뭐가 다른지 보이지? 아, 알겠어요. 장수풍뎅이는 긴 뿔이 있는데 장수하늘소에는 없어요. 맞죠? 그래, 맞아. 이번엔 장수풍뎅이와 많이 헷갈리는 사슴벌레라는 곤충이야. 어? 사슴벌레도 뿔이 있네요? 이건 뿔이 아니라 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장수풍뎅이와는 다르게 양쪽으로 나 있어. 아, 모습은 비슷해도 조금씩 다르네요. 장수풍뎅이가 더